엄마 먹자. 어디가? 이치 이렇게 뜨거워. 스트로베리 바나나 물 먼저 하니? 여러분 굿모닝. 맛있겠다. 이거 먹을게. 토현이 먹어. 아, 오늘 날씨를 보니까 12시? 12시 정도부터 하루 종일 비가 온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무래도 오늘도 방콕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세상에 아침부터 너무 더워요. 그래가지고 지금 에어컨 틀고 즐거운 마음으로 딸이랑 또 놀고 해야겠죠? 아프죠? 부자. 야, 아빠 어딨어? 이미! 아이고, 난리도 아니야. 2시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네요. 저는 지금 밥을 하고 있고 토현이 토현이 점심을 만들어주려고 뭘 만들어줄까 인터넷으로 좀 찾아가서 만들어준다고 하고 있어요. 우리 딸 오늘 머리가 사라졌네. 맛있어? 과일 먹어? 오, 좀 뜨겁지? 보여줄까?
공사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구만. 비가 와도 안 해, 비가 와도. 공사를. 아직 공사 중이야. 이게 무슨 소리야? 설마 또 먼지 날리는 건 아니겠지? 냄새가 나네. 잠자는 방 쪽 문 창문 닫아놓길 잘했다, 도연아. 먼지 엄청난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지. 인사하는 거야. 다 먹었습니다. 아, 엄마는 너무너무 죽겠네. 저거 뭐야? 어머. 어머, 초침이 빠졌네. 여보세요. 시계 초침이 빠져있어. 엄마 뭔가 했어. 뭐 깨졌나. 아. 비 온다. 해가 났는데 비가 오네? 이거지? 너 그걸 어디라고 내려가? 그래? 아빠, 아빠 맘마 먹어. 진짜 나 우회우회하면서 애기 막 밥 만들어. 너무 힘들어. 막 곤욕이야. 밥 시간 돌아오면 지금 생각만 해도 나 지금 토할 것 같아 또. 아니 정작 도현이는 맛있게 먹는데 내가 그게 진짜 막 눈물 날 정도 힘들어. 두부전도 다 먹었어 만든 거. 근데 내가 막 역해가지고 막 코 막고. 그럼 방에 들어가자. 괜히 아팠어? 안녕. 땅땅땅땅땅 소요.
힘들어서 핵핵된다. 이제 물을 갈까? 이제 물을 갈까? 깨물기 많네. 지가 지금 손으로 이렇게 한다. 이렇게 깨물면 안 되지. 아빠 아퍼 아야 해. 깨무는 거 아니야. 아빠 뽀뽀는 해줘도 돼. 아빠 뽀뽀. 이렇게 안 깨무는 거 아니야. 이게 아팠어 아빠. 일어나 스마일.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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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 미안하다. 은아 스마미세. 은아 넌 안 받아. 오빠는 도현이 데리고 지금 산책한다고 나갔고요. 저는 지금 웨크 하는데 톤은 안 나오네요. 속이 너무 안 좋아서 죽겠어요. 요즘 제가 도현이랑 제대로 놀아주지도 못하고 밥도 똑바로 못 챙겨주고 입덧만 없으면 솔직히 예전처럼 뭐 맨날 놀이터를 간다든지 친구를 만난다든지 지금 친구들도 못 만난 지 되게 오래됐어요. 저 뭐 입덧이 없어야 진짜 친구들도 좀 만나고 도현이 스토리타임도 가고 도서관도 데려가고 할 텐데 요즘에는 정말 아무것도 못 하겠어요. 체력도 물론 딸리지만 어서 빨리 입덧이 좀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제일 걱정인 건 입덧이 좀 오래 갈까봐 그게 걱정이에요. 도현이 때는 막달 한 달 정도 남겨놓고까지 입덧을 했었으니까 요즘에 그래서 항상 뭐 집이거나 아니면 항상 무슨 뭐 공원이나 가고 좀 재미없는 영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재미를 위해서 항상 찍는 거는 아니니까요. 그냥 하루하루 찍는 거에 의의를 두고 찍으려고 합니다. 네, 그럼 여러분 모두들 좋은 밤 보내시고요.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요. 내일 또 봐요. 안녕. 6회 4회 푸푸.